아라시야마에 맛집이 여러 군데 있는데요. 오늘은 와규 덮밥집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키주로라는 곳인데요. 여기 아라시야마에 유명한 다리가 있습니다. 이 다리 위쪽으로 좀 걸어오시면은 저기 대나무 숲 가기 전에 찾을 수 있는데요. 11시 오픈인데 10시 30분 전에 가셔야 됩니다. 안 그러시면 굉장히 오래 기다릴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내부와 외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밖에 조경도 굉장히 잘돼 있는데요. 드디어 이제 메뉴가 나왔는데요. 바로 와규 덮밥입니다. 비주얼부터 장난 아닌데요. 교토에 두부가 유명하다고 합니다. 두부는 끓여서 드시면 되고요. 아, 지금 와규가 나왔는데 진짜 맛이 장난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 영상 중에 이 영상이 가장 긴데요. 그만큼 맛있다는 얘기죠. 일단은 밥을 간이 듬성듬성 돼 있기 때문에 골고루 비벼 주신 다음에 밥하고 고기하고 와사비하고 이렇게 드시면은 정말 엄청난 맛입니다. 이거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말로 더 이상 설명이 안 됩니다. 직접 드셔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